분명 유럽은 유럽인데 우리에게 무척 생소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몰도바인데요. 몰도바의 면적은 약 33,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요. 1인당 GDP가 약 5,000달러 정도 되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의 경우 국제 암시장에서 장기를 팔아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죠.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에는 금융 스캔들까지 터져 국가 경제의 8분의 1이 증발해버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나라가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런 몰도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담배와 포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항공 우주, 군사용 부품 제조까지 인정받는 제조 강국이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국민들도 전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몰도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몰도바는 과거 베사라비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베사라비아 지역은 지역 양쪽으로 푸르트강과 드네스트르강이 흐르고 있고 내려오다 보면 흑해와 같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리고 몰도바는 왼쪽엔 루마니아, 오른쪽엔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몰도바의 역사는 한마디로 치이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몰도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뭐니뭐니 해도 소련일 텐데요. 소련은 과거 이 베사라비아 지역을 지배했었거든요.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이 지역의 왼쪽에 있는 루마니아로 합병되면서 소련은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빼앗긴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련은 이 베사라비아 지역을 노리고 몇 번의 폭력적인 침투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었거든요. 결국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자 소련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베사라비아 지역 국민들을 바로 옆에서 유혹하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바로 베사라비아 국경 쪽의 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몰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공화국의 목적은 단 하나, 공산당의 선전이었습니다. 베사라비아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서 소련의 진보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얼마나 소련이 이 베사라비아 지역을 탐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련의 노력은 베사라비아 지역을 지배했던 루마니아로 하여금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소련의 적극적인 노력에 위협과 불안을 느낀 루마니아는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독일과의 외교를 강화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루마니아의 외교적 노력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었던 독일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은 비밀협정을 통해 동유럽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는데 그 논의에서 독일이 이 베사라비아 지역을 버린 거예요. 심지어 독일은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지역을 소련에 내어줄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을 정도죠.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던 루마니아는 결국 소련의 베사라비아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베사라비아 지역 통제는 더 급격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소련은 베사라비아 지역에 더해 드네스트르강 너머에 있는 땅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 함께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 몰도바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부터 몰도바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련이 몰도바 내에 남아있는 루마니아 영향력을 지우는 일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소련은 오랜 전쟁으로 초토화된 몰도바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이전에 루마니아에 동조했던 이들을 하나씩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붙잡혀왔고 상당수는 시베리아로 추방되거나 심하면 처형당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이렇게 붙잡혀 숙청당한 이들의 수가 몰도바 전체 인구의 무려 1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10명 중 1명을 처벌한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포스러운 몰도바에서도 유일하게 숙청에서 제외된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공화국 설립 당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 이 지역은 원래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지역이 아니죠. 몰도바로 합쳐지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소련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련은 이 지역을 베사라비아보다 더욱 소련에 충성하고 있다고 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숙청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몰도바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이러한 숙청 외에도 독특한 정체성, 문화, 언어 등 소련은 몰도바 내에서 루마니아를 지우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1950년대 초 기나긴 고통의 시간
시간이 지나 몰도바를 지배하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많이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이제 몰도바는 어엿한 소련의 한 구성원으로서 빠르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소련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도 나지 않는 이 몰도바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몰도바 땅의 75%가 아주 비옥한 흙으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농사를 짓기에 최적화된 토양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련은 몰도바의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몰도바를 세계 농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소련은 대량의 자본과 인력 그리고 농업 기술 노하우를 이 몰도바 농업 개발을 위해 쏟아 부었는데요.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 비료 사용량도 늘리고 노동력을 대체할 트랙터를 도입하는 등 생산량 증가를 위한 각종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몰도바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몰도바는 소련 땅의 단 0.2%만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소련으로 들어가는 채소 공급의 약 4%, 과일의 약 10%, 그리고 와인의 무려 50%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면적에 이 정도 생산량이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몰도바의 폭발적인 농업 생산과 농산물의 수출이 이어지며 몰도바의 경제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몰도바 국민들 또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병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들이 마을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이 발전하다 보면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지역 내 발전소가 여러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몰도바 지역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건강까지 개선되다 보니 나중에는 지역 내 문맥률이 제로에 가깝게 개선되었고요. 국민들의 평균 수명 또한 무려 10년이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960년대 들어 이 몰도바 지역에 트랙터 제조 산업과 섬유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이 시작된 건데요. 게다가 이 당시 다수의 소련군들이 몰도바 동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인근 지역에서는 군의 무기와 장비 및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군수 산업 또한 크게 발달하게 되었어요. 몰도바는 이제 세계 농산물 공급자를 넘어서서 중요 산업들까지도 갖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도바가 다양한 산업까지도 갖게 된 건 참 좋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전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련 정부는 루마니아 인사 숙청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숙청 대상에서 제외했었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을 다른 곳에 비해 애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몰도바 산업화 과정에서도 똑같았어요. 소련 정부는 돈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산업들을 전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집중시켰던 겁니다. 그 결과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 전체 면적의 단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몰도바 전체 산업의 약 40%와 90%가 넘는 전기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몰도바는 의도치 않게 점점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쪽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베사라비아 지역, 나머지 한쪽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두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던 1970년대 후반, 이 몰도바 지역을 뒤흔들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모든 지역을 통제하던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전반적인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소련은 광범위한 부패와 환경 문제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소련 부패의 영향은 소련의 서쪽 끝 몰도바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몰도바의 지역 관리들은 뒷돈을 받고 일 처리하는데 익숙해지게 되었고 국가의 예산에까지 손을 대서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지갑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지러지란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수십 년에 걸친 농업 및 화학물질 사용으로 주요 강들 근처 지하수 또한 오염이 심각해졌고요. 1986년도에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몰도바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요. 바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며 소련과 공산당 반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운동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1989년 8월에는 몰도바 국민 50만 명이 모여 소련 군대 철수, 몰도바 주권 회복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도바 국민들의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소련은 1991년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체하면서 몰도바는 곧바로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몰도바는 소련도 없어졌겠다. 자신들의 주권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몰도바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기존보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먼저 몰도바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몰도바에 존재하던 소수민족들이 몰도바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나선 거예요. 특히 몰도바 남부의 소수민족인 가가우제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들은 소련 지배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일정한 보호
보호와 자치권을 누렸지만 독립 후 새로운 국가 구성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독립을 선언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가우주의 독립 문제는 1994년 몰도바 정부가 가가우주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합의를 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문제였는데요. 사실 가가우주인들의 독립선언과 함께 트란스니스트리아도 독립을 선언하며 나섰거든요.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경우 가가우주인들과 달리 몰도바 정부의 자치권 부여 제안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소련의 오랜 지배기간 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정치적 특권과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요. 이렇듯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이러한 두 지역 간의 갈등은 군사적 충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두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낳았는데요. 이러한 두 지역 간의 전투는 1992년 7월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양측 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사실상 독립된 권력을 유지하면서 몰도바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몰도바에겐 그야말로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생산의 무려 90% 이상을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두 지역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몰도바는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갈 수 없음은 물론 자체적인 전기 공급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는데요. 몰도바에는 이제 비옥한 땅을 무기로 하는 농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비록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어도 무역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몰도바는 러시아에 농산물을 공급했고 몰도바는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는 소련 시절과 같이 같은 경제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데요. 과거 소련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는 같은 경제체제 하에서 천연자원을 무척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독립 이후에는 이 몰도바에도 각종 세금과 관세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건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수입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더 가깝게 조정되면서 자원의 수입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상승했냐면 당시 몰도바의 독립 후 단 1년 만에 휘발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비용은 무려 40배가 증가했고요. 석탄 수입 비용은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입 가격이 증가하니 가정용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산업 및 서비스 부분에서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제품 가격에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몰도바의 경제에 거대한 악순환이 시작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농업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던 몰도바에는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몰도바의 GDP는 매년 약 10% 이상씩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2000% 가까이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임금 또한 10년 동안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몰도바 경제가 풍비박산 난 셈인데요. 그런데 몰도바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큰 거 한 방이 더 남아있었는데요. 바로 1998년 8월 몰도바의 최대 무역국인 러시아가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부채의 상환이 불가하다고 두 손 두 발 닫은 건데요. 당시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점이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국가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그렇게 러시아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러시아와 거래를 이어가던 몰도바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몰도바 수출의 무려 약 70%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러시아가 몰도바를 먹여 살리고 있던 셈인데요. 그런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해버렸으니 이젠 몰도바에게 마지막 남은 동화줄마저 싹둑 잘려버린 셈입니다. 이후 몰도바의 총수출과 화폐가치 모두 50% 가까이 감소했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 수익은 줄고 부채만 늘어서 몰도바의 부채 비율은 GDP의 106%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이젠 몰도바는 명실상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이렇듯 절망 속에 있던 몰도바 경제를 벼랑 끝에 모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일란 쇼어 금융 스캔들입니다. 일란 쇼어는 몰도바의 정치인이자 사업가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몰도바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요. 그는 특히 몰도바의 금융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몇몇 은행에 대한 지분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이 은행들을 움직여 자신과 관련된 회사들의 사기 대출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대출받은 돈은 주로 영국과 홍콩에 있는 일란 쇼어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총 10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하는데 이 금액은 당시 몰도바 GDP의 무려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할 정도죠. 이게 한 사람에 의해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이 빠져나간 금액에 해당하는 경제 구멍은 고스란히 몰도바 국민들이 메워야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몰도바의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었고요. 몰도바의 화폐 가치는 40% 이상 하락하며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몰도바는 아직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린 부패와 미미한 산업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다음 경제발전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몰도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작은 나라가 정말 바람잘날 없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만큼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국은 국가의 존속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몰도바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